자,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이 더 지났네요.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식 결과도 오고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가 시험 앞두고 72회니까 72개의 아이템을 한번 뽑아볼까 하고 급하게 제 나름 전전전 3회 정도의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서 이번엔 이게 나올 것이다 생각 한번 해보고 뽑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도대체 몇 개나 적중했나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그거 한번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결과는 마킹 실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가채점 결과와 동일하게 99점이 나왔습니다. 그 탐문제 1점 틀려서 다시 73회 때 100점에 도전하겠습니다. 73회 동기생 여러분, 저하고 함께 가요. 뭐 당장은 시험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차례 하신 분들은 11월 정도는 좀 쉬시고 편안하게 시간 되실 때 국사 관련된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좀 보시다가 12월부터는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도 조만간 다시 또 컨텐츠 제게도 도움되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걸로 연구해가지고 바로 제작 들어갈 겁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아, 제가 이번에 신석기 나올 줄 알았는데 청동기가 나왔어요. 대신에 선지에는 있죠. 이렇게 네, 농경과 목축요. 네, 상당히 중요한 거죠. 농삼신라비세 농이 그래서 선지로는 적중했다. 위만조선이 왠지 나올 것 같았는데 위만조선이 나오지 않고 고조선 전체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요 중간에 한반도 남부 진국 사이에서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요게 위만조선의 얘기 중에 요게 나왔고 결정적으로 답 왕검성이 함락됨으로써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이제 단군조선 위만조선 통틀어서 고조선 전체가 멸망하는 게 바로 이 우거왕 때거든요. 요게 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적중한 것에 해당된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아, 이게 철기시대 여러 나라 중에 나온다면 옥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고조선 문제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 나라는 생략이 됐거든요. 73회 때는 제 생각엔 무조건 옥저, 동해, 삼한 셋 중에 한 나라 나옵니다. 자, 4번에 전 대가야의 멸망과 관련해서 진흥왕이 대가야를 복속했다. 요게 나올 것이다 하고 혹시 몰라서 진대법 얘기를 제가 또 해드렸었거든요. 고구려 고국천황 때 을파소가 건의한 그 빈민구휼제도인 진대법으로 진흥왕이 대가야를 멸망했다. 요걸 암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가야 멸망은 안 나오고 대신에 진대법이 선지에 출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6번은 제가 아예 문제 자체를 적중시켰어요. 잠시 후에 나옵니다. 아, 요 고구려의 왕 중에 이번에 광개토대왕 왠지 나올 것 같고 네밀마르깐이 원해서 침입한 왜를 물리치는데 도와줬다. 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강가에도 쇠퇴시켰지만 멸망은 광개토대왕이 아니라 신라의 법흥왕이다. 팔조 법금으로 배우자. 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안 나오고 선지로 영락이라는 독재적인 연호를 사용. 이게 사실은 광개토대왕이거든요. 광개토대왕 중 여기다 영락 하나만 써놨어도 제가 선지 적중인데 요거는 아쉽지만 제가 이렇게 문제는 써놨는데 요건 적중하지 않은 걸로 계산했습니다. 아, 6번이 이제 장수왕 문제가 답에 해당되는 선지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요건 문제 적중으로 제가.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요 가가 4색이고 그죠? 평양성 공격해서 사유가 죽었다는 얘기, 사유가 바로 고국 원왕이죠. 원통하게 죽은 왕. 그 다음에 요게 6세기에 신라 고구려 백제가 아주 심하게 다투는 거고, 아주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복잡한 선지입니다. 근데 요 이제 이사부를 통해서 6세기를 우리가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럼 가와 나는 5세기인데 정확하게 장수왕이 5세기고, 대표적인 업적이 바로 평양천도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적중했다. 역시 장수왕의 남진 정책 얘기하다가 요 문주왕 백제 문주왕의 웅진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버지인 계로왕이 전사하자 겁먹고 이제 위례성에서 한성에서 웅진으로 청도하는 거. 그 얘기가 선지에 4번 선지에 나와서 이건 선지 적중. 7번 원효대사 얘기 오랜만에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승려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데 이번에 승려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73회 때는 무조건 승려 문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8번에 삼국 통일 과정은 뭐매 시험마다 나오는데요. 요번에 요 8번 문제 5번 선지로 나왔어요. 5번 선지로. 흑도복 중에 도복, 백제 부흥 운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문왕은 무조건 나오죠. 8번에 1번 선지로 출연했어요. 흠, 간만에 신문을 보니 해서 흠, 장인어른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걸 진압한 왕은 신문왕이다. 요 신문왕 이야기가 여러 문제 선지로 출제가 됐는데 요 구서당 10점이 또 7번에 4번으로 나왔습니다. 구서당 10점. 군사제도죠. 자, 이 10번 주제 신라 한해 혼란기 아예 문제로 적중했습니다. 8번 보시면 진성 여왕 시기에 있었던 일이 뭐냐? 원종 왜노죠. 요 바로
헤이, 창고가 진상이 됐는데, 그 진상은 진성여왕이고, 진상이 된 이유는 그냥 말도 안 되지만, 원조개선이 나와서 그랬다. 원정에는 난 적고조개나니 진성여왕도 있었고, 중간에 최치원이라는 충신이 시무십조를 건의하지만 잘안 받아들여지죠. 아무튼, 원종에노 정확하게 3번의 답선지로 출연했습니다. 이거 적중. 자, 11번에 발해 문제가 나오긴 나왔는데, 선지로 나왔어요. 솔빈부의 말. 발솔말.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발솔말. 솔빈부의 말. 1번 선지. 16번에 1번 선지로. 저는 저 대학이라든가 서적관리기구 혹은 감찰기구, 뭐 교육로, 요런 게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걸로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2번. 후삼국 통일과정 마찬가지로 무조건 나오죠. 공고 헌신일. 신라의 항복 때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가 경주 사신관으로 임명된다. 고려 왕건, 토태조 왕건이 아량을 베풀죠. 그게 2번 선지로 정확히 나오고요. 그리고 문제, 질문에 공산전투에서 고려군의 대승을 거뒀다. 이게 바로 견원이다라는 얘기. 여기 결국 9번은 견원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죠. 문제와 선지에 두 개씩이나 나온 12번 주제 선지 적중. 자, 고려 광종. 광종이 문제로 나오지 않고 오답 선지로 출전했습니다. 광덕, 중풍, 연호 상당히 중요하죠. 다음번 시험에 이제 광종이 아예 답이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성종 이번에 대박입니다. 제대로 아주 완전 적중. 고려 성종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감옥향이 나는 성종의 의상 사이즈는 거의 28이다 해서 워낙 업적이 많으니까 여기 하나 더 한다면 건성건성 만든 돈. 성종 때 건원 중보죠. 최초의 철전이라 잘 사용되진 않았던 하지만 최초의 화폐다. 건성건성 만들었다. 요 건만 추가하면 되는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12목 의창 국장함 완전히 성종이라는 걸 알게 되고 최승로의 신무 28조까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15번에 무신 직권기 반란 순서는 선지로 많이 나왔어요. 2번 선지 보시면 김사미와 효시메난, 김사미 효시메난 보조망이 미심쩍은 네. 보조를 하려고 친그 그물이 미심쩍어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보조망 미심쩍연에서 미심이 2번 선지로 8번에 출연. 마찬가지 15번에 4번 선지로도 김보당의 난이 나왔어요. 이번에 무신 직권기에 있었던 반란들이 어마어마하게 선지로 출전했습니다. 마찬가지 14번에 여기나 문제 안에 나의 요 지문으로 조이총이 군사를 일으켰다. 조이총 석영유수죠. 나중에 지역사 문제, 평양 지역사 문제로도 어렵게 나올 때 나올 수 있어요. 조이총은 석영의 유수였다. 왜 문제 적중으로 파란색으로 해놨냐면 요 무신 직권기 반란 순서가 사실 방정경 이최채. 요거 왕, 그 집권자의 순서고요. 방정경 이채채는 요게 이제 반란의 순서잖아요. 요 같이 외워야 되거든요. 보조망 미심쩍연 방정경 이채채.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헌 최우. 조이총이 군사를 일으켰잖아요. 요게 이의방 때 완전 초기. 그리고 요 최우는 무신 직권기 거의 말기. 그리고 요거는 개경으로 한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무신 직권기 거의 끝나고 원 간섭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나, 다, 가로 할때요 순서를 알고 있으면 요것도 정확히 맞힐 수 있다. 요건 문제 적중에 해당됩니다. 거란의 고려 침입에서는 문제에 나와 있는 현종이 피난을 갔다. 요 정도가 문제로 적중했다. 전 이제 서양강이나 1차, 2차, 3차, 서희, 양규, 강감찬, 혹은 왕, 성종, 현종, 현종, 성현현,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유, 여기 천리장성하고 개경, 나성까지 다 써놓고 여기 거란 대비 군사조직, 정종 때 광군 요거 하나만 써놨어도 문제 적중인데 아깝습니다. 하지만 그냥 선지 적중으로. 아, 16번 역시 요거 강조의 정변이 15번 문제에 3번 선지로 적중했어요. 원간섭기에 발간된 역사서가 왠지 나올 줄 알았는데 요 단군 신화가 기록된 공통점이 있잖아요. 안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문제로 적중한 원간섭기의 키워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아예 한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진짜 안 그래도 그랬는데 나와버렸어요. 노국대장공주 공로죠? 제국대장공주 충제 박충제 신화의 전진 씨 본명이 박충제죠. 충제 충렬왕은 제국대장공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얘기 나면 요 원간섭기에 원나라 공주가 우리 왕들하고 결혼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뭐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요 도평의사사가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도병마사가 원간섭기엔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된다. 19번 연이어서 또 문제가 적중했어요. 저는 고려 무역항으로 예선강하고의 병난도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다른 시대의 항구들을 반드시 비교해서 알아두자. 그래서 신라가 대표적으로 청해진 당항성 우리선항인데 신라의 대무역항을 묻는 문제가 정확하게 문제에 나와서 요건 문제 적중. 우왕 때 왜구 침입 3명 꼭 기억하자고 했죠. 최영, 이성계, 최무선. 그리고 최홍, 이황. 요게 좀 헷갈린다. 그리고 최무선은 뭐 화포로 왜구를 물리친 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화포하면 진포다. 그리고 화포니까 화통 도감에서 화포를 제작했다. 근데 요게 2번 선지로 출연했습니다.
지역사 문제 충주가 왠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충주 관련된 거 여러 개다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 신립장군 임진왜란 때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항전했다라는 이야기가 그래도 선지 5번, 24번의 5번으로 출연했어요. 22번 지역사 충주가 한다면 공주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나 더 뽑았는데 그 중에 그 내용들 문주왕 때 웅진을 천도했다라는 얘기 그 얘기 보면 나 이거 나오고 남조의 영향을 만든 벽돌 무덤 요거는 문영황릉이잖아요. 문영황릉 제가 써놨다가 이것도 역시 공주에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 답은 3번이었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 익산에 미륵사지 석탑 외에 왕궁리 5층 석탑이 있다라는 거 이제부터 알아둬야 되는 거죠. 자, 23번 숙종, 조선 숙종이 뭐 한국만 막 맨날 나오는데 다른 업적들도 꽤 있다. 그래서 백숙, 영계백숙으로 백두산 정개비 그리고 오군영의 마지막 금 숙금, 금이용 설치도. 숙종이다. 그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 선지로 나왔습니다. 백두산 정개비 1번으로요. 조선의 법전 순서 오랜만에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나왔죠? 네, 뭐 법전을 가지고만 묻는 문제는 아닌데 답으로 나왔어요. 성종의 업적 중에 경국대전 완성종 세조 때 시작해서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됐다. 문제 적중입니다. 여기 나왔던 다른 법전들 영조는 속편들을 잘 쓴다. 속대전 속오래이 역시 이번에 속대전 편찬했다라는 얘기가 28번에 3번 선지로 등장했습니다. 사화가 나온다면 이번에 기묘사화가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물론 을사사화가 문제로 출제되긴 했지만 요 기묘사화를 알면 무갑기을 해서 바로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요건 문제 적중에 해당됩니다. 자, 이번에 26번 조선의 태종 관련 키워드 왠지 이번에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호사를 누리던 개왕자가 혼신을 다해 육사에 입학했다. 호사 개왕자 혼신 육사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암기 코드를 장착합시다 했는데 정확히 정도전을 숙청했다는 얘기가 왕자의 난이잖아요. 왕자의 난. 그리고 주자설도 개미자 주자단 완전 문제 적중입니다. 자, 집현전의 변화가 왠지 이번에 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종 때 설치했고 세조가 폐지하죠. 다시 성종 때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이 되죠. 성종 때 홍문관. 그리고 이제 정조 때는 이제 규장각이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세조에 의해 폐지됐다. 근데 문제는 요 가가 집현전이라는 걸 알아내야 되는데 요 부제학. 부제학이 대제학 밑에죠. 이게 집현전의 최고는 대제학이다. 그 밑에는 부제학이다. 요걸 알아야 되는 상황. 대사성은 성균관이죠. 요것도 앞으로 각 기구의 최고 수장이 누구냐 이름 요거 알아둘 필요 있을 것 같아요. 73회 때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통치기구 별칭 단골로 나오는 게 홍문관이 옥당이라는 거 사과 홍옥 생각하면 되고 승정원은 은대다. 승은이 만극합니다. 요거죠. 은대가 역시 선지로 출연했습니다. 19번, 1번. 28번 영조의 균역법 이번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문제는 대동법이 나왔어요. 하지만 균역법을 모르면 절대 풀 수가 없진 않네요. 예, 대동법만 알아도 풀 수는 있는 문제긴 한데 심지어 오답 선지로 두 개나 출전했다는 거. 요 결작 부과했다. 선무 구간 포징수했다. 요두 가지. 그러니까 균역법으로 세수가 부족해진 것을 뭘로 막을 거냐? 네 가지잖아요. 선무 구간, 결작, 은결, 어염선박세인데 그중 두 개가 나왔습니다. 다음 시험엔 영정법 아니면 균역법이 나오겠죠. 이번에 대동법 나왔으니까. 동으로 시작하는 조선 책들 꼭좀 알아둡시다. 성종이 국악 쓰리동이잖아요. 동동동. 그러면 나머지 동은 뭐 없냐? 있어요. 바로 요 동국문헌비고 영조. 제위기간이 길어야 되는 백과사전은 제위기간 긴 사람만 쓸수 있다. 동문휘고 왠지 멋있잖아요. 여기서 책 이름이 휘고. 현빈이 연기했던 정조. 그래서 동문휘고. 광동제약 광해군이 동의보감. 광해군이 대동법. 그래서 요 동문휘고가 20번에 3번 선지로 등장했습니다. 자, 정묘열안과 병자열안을 좀 구분하자. 저는 이제 강화도로 피신했냐,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냐 차이, 정묘열안. 그리고 그때 각각의 전투, 정봉수 영골산성 이립, 그리고 임경호 백마산. 요 옆에다가 쓸까 말까 고민했어요. 예? 김준용의 광교산 전투 안 썼거든요. 그랬더니 정답으로 나와서 요거는 문제 적중으로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요 삼전도 구력이 요 위에 나오죠. 문제. 그래서 이건 선지 혹은 지문 적중으로. 야, 지금 쓸까 말까 했는데 김준용의 광교산 전투 꼭 알아두십시오. 임경업의 백마산성, 김준용의 광교산 전투는 병자호란. 정묘호란은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정봉수 이립. 특히 정봉수가 용골산성. 그리고 무엇보다 정묘호란은 강화도 피신이고요. 왕이. 병자호란 때는 못 갔어요. 그걸로.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라. 그리고 여기는 형제관계, 여기는 군신관계. 아, 삼정 이정청이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거든요. 다음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저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조선 후기 경제 키워드 대박입니다. 이거 좀 이따가 문제로도 적중했고 다른 문제에 선지로도 송상이 송방 설치했다. 광산일은 어렵기 때문에 몸이 좀 좋아야죠. 떡대가 좋은 분들 떡대. 이두 가지가 선지로. 물론 답은 서적점 다점이 고려의 문제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적중. 이게 바로 문제죠. 이게 문제 적중. 도고. 독점상 있는데 도고 여기 안 쳐놨네. 이 도고 정확하게 됐고요. 모내기법.
이 양법이죠. 덕택은 이제 광산의 CEO고, 민영 광업이 이제 조선 후기에 시작되는데, 점포는 설치해 줄 테니 네가 운영해서 세금을 관에다 내라. 이게 바로 설점 수세제죠. 민영 광업이 유행했다. 하지만 답은 아닌 것이니까, 요거 말도 안 되는 건원중보, 이거 건성건성 만든 고려 성종 때 최초의 철전, 최초의 철로된 화폐. 34번에 홍대용이 왠지 문제로 나올 것 같았는데, 이 문제로까지는 아니지만 선지로 등장합니다. 여기 있죠? 지전설 주장은 의산문답, 담원 홍대용, 무한우주론 지전설. 35번에 어떤 초등학생의 요구로 제가 빈출 역사서를 간단하게 이번에 정리해서 대신 이렇게 짧게 좀 적어드렸는데, 요뭐 역사서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김부식의 문제가 나와서 문제 안에 있는 요 삼국사기 편찬 유교사건 바탕으로 했다. 요 얘기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자, 36번은 완전적중입니다. 병임박해, 병임량요, 그리고 신미양요 각각의 사이. 병과 병 사이에는 재해가 있죠. 제네럴 셔먼호고. 병과 신 사이에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다. 이걸 꼭 알아둡시다 했는데, 이번엔 신미양요가 시험에 나왔어요. 문제는 제네럴 셔먼호 사건을 설명해놨죠. 대동강 미국 상선. 답은 어제요. 이후니까 그 후면 여기 있는 거다 답이 될수 있는 거죠. 여기. 황사형 백서 사건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요거 신유박해가 일어난 다음에 황사형이 중국에 있는 프랑스 선교사에게 우리 좀 구해달라고 프랑스 부대 좀 보내서 몰래 글을 썼는데 이제 들켜서 이제 참혹하게 처형당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요게 역시 선지론. 임술 농민군기가 여기 선지론 나왔네요. 그럼 아까 그거 막 그건 포기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외국과의 조약,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예, 조일소 조교하고 조일 이 통상 장정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 조미수와 통상 조약이었는데, 요 운요가 영종도를 공격했다라는 요 선지. 요거는 요거 때문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는 선지 적중으로. 동학 농민운동 순서 대박입니다. 문제를 적중시켰어요. 와, 백산봉기, 황영천 전투, 우금치 전투 패배까지. 예. 삼보고백, 토룡전복, 농공치길새. 여기서 고부 이야기, 황토현, 황영천, 전주화약 이야기, 그리고 공주 우금치 전투 패배까지. 정보 하향 맺은 거 전주화약이고, 홍계훈이 누군지 몰라도 승리한 거. 예. 승리한 거는 요 황토현, 황영천. 요다 승리한 거죠. 패배는 공주 우금치 전투고요. 경복궁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아까비. 자, 을사의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정미의병이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대표가 13도 창의군이죠. 해산한 군대가 합류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다. 13도 창의군. 하지만 선지로 최익현이 퇴인해서 걸리겠다. 최신식. 을사의병의 의병장들은 최신식이다. 최익현, 신돌석, 민종식. 특히 신돌석은 평민의병장이라는 거. 그리고 을미의병은 이유다. 이소홍, 유인석이다. 이소홍, 유인석. 여기 정미의병만 빼놓고 썼네요. 정미의병은 사실 의병장이 중요하진 않아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런 거. 다음번엔 을사 아니면 을미가 나올 것 같아요. 자, 20년대 국외 독립운동 순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순서는 나오지 않았고, 그 중에 하나 청산리 전투 때 활약한 북로군 정서군의 문제가 37번으로 나왔고요. 다만 청산리 전투 이야기가 지문 안에 들어 있어서 요거는 지문 혹은 선지 적중으로 문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선지로는 상당히 홍경래의 난이 많이 나왔죠.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 31번에 1번 선지. 순조 때 1800년대 초반에 1811년에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파트너도 알아두자. 우군치. 요 파트너들 좀 나올지 뭐 이걸 적중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묘청 얘기도 나왔고 홍경래도 방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이 파트너를 묻는, 아니 파트너를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는 이번에 출제되진 않았어요. 안핵사를 꼭 구분합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요 조병갑의 횡포를 조사하러 보낸 거 누구냐? 이용태인데, 이 친구가 더 나쁘다고 그랬죠. 동학농민운동 문제에 5번 선지로 출연했습니다. 45번, 아, 이 문제, 이 왠지 일제강점기 이후에 있었던 일일 걸로 생각되는 거, 이런 거. 신문집법, 국채보상운동, 동양촉식회사 설립, 은세계 공연, 이런 거. 그 전이거든요.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안 나왔어. 다음번에 나올 거. 천도교 잡지 이름 천계만 신어. 요거 다음번에 나올 겁니다. 이번에 안 나왔어요. 자, 20년대 국외 독립운동 중에 제가 의도한 건 사실 연해주 3개니까 대한, 광복군, 정부 3덩어리, 대한, 국민, 의회. 미주 2개니까 2덩어리, 대한인, 국민회. 같은 미주지만 그래도 하와이는 3개니까 3덩어리, 대조선, 국민, 군단. 요렇게 했는데 그 문제는 나오지 않고 요 연해주와 하와이 지역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건 이제 선지 적중으로 3.1운동 문제가 나왔죠.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계기가 됐다. 정확하게 문제를 적중시켰고, 통감부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아, 여기도 여기 있는데 여기도 파란색 안 했네. 국제보상운동 정확하게 선지로, 오답 선지로. 그리고 순종의 인산일, 요거는 60이다. 요거 선지로. 성진회와 독서회, 광주학생운동의 설명, 선지로. 네. 요건 완벽하게 문제를 적중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적중입니다.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법, 애국반 반장, 애국반. 정확하게 맞췄죠?
자, 숫자를 비교하자. 허니 6조가 있고, 뭐, 홍범 14조가 있고, 시무 10조가 있는가 하면 28조가 있고, 벙금은 8조고, 훈요는 10조다. 이런 거좀 구별내 놉시다. 했는데, 그런 문제는 나오질 않았고, 다만, 선지로는 출전을 했어요. 이거 바로 벙금 8조가. 아니, 질문에 그 지문 안에 벙금 8조. 이게 나왔죠? 또 나왔을걸요? 여기 또, 훈요 10조. 나왔죠? 9번에 1번으로. 또 나왔을걸요? 여기 또 나왔죠? 홍범 14조. 35번에 21번 선지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문제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오답 선지로 무려 3개가 넘게 나왔어요. 요거, 각각 내용들까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1번에 2차 가보게요. 요거는 문제가 적중한 겁니다. 네, 박영효, 김영집. 2차라서 2명이 같이 내각을 꾸몄다. 네, 그리고 2차 가보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육 이익국, 교육이익국 줘서. 그 결과 어떤 학교? 한성사범 학교. 요거는 을미개혁이죠. 단발령 때문에 한 내용은. 요거는 2차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사이니까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묻는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잘 모르면 절대 맞힐 수 없었던 문제. 적중. 자, 김원봉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김원봉과 관련된 이야기를 쫙 제가 써놨는데, 그 중에 이거죠. 조선혁명선언을 만들었다. 의열단의 행동 지침이 된. 그게 누구냐? 바로 신채호 선생인데, 신채호 선생 문제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여기 나오죠.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다. 그래서 문제를 적중시키진 않은 걸로 하고요. 대신 선지는 적중했다. 20년대 사건 순서 중에, 이건 뭐 단골 문제인데, 26년에 6이니까 60만 세 운동이고, 신간의 기억이 7자 닮았으니까 27년이고, 구황주 학생 99999 29년이다. 그래서 679. 이거 반드시 알아두자. 그리고 중간에 정우회와 민족유일당 운동, 요 얘기까지 알아두자고 했는데, 요걸 알면 풀수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학생들이 뭐 모르고 불이익 당할까봐 정확하게 답으로 나왔죠? 기억. 신민회가 아니라 신간회니까. 요거는 문제 적중으로 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거문도 점령식이 바로 점령했다. 바로 1885년. 왜 바로 점령했냐? 조선이 친러하는 외교 상황을 보고 영국이, 아유, 안 되겠네. 바로 점령해야겠다. 러시아가 조선의 영향력 커지면 안 되는데 하고 1885년. 갑신정변 후에 바로 한 거거든요. 문제의 뭐 중요한 역할은 아니지만 오답 선지고. 거문도 불법 점령이 30번에 3번 선지로 출전했습니다. 아, 물산장려 운동. 이 20년대 회사령 폐지가 원인이기 때문에 물산장려 운동이 이루어졌다. 요 얘기 오랜만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안 나왔어요. 아깝습니다. 형평운동, 진주, 20년대 진주의 백정들의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백진주로 이 지역을 외웁시다 했는데 40번, 3번 선지로만 출전했습니다. 자, 무장독립부대를 비교하자. 상당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각 어디랑 저 연합을 했는지. 30년대는 31년에 만주사변,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도 일본과 싸우는 입장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30년대에는 중국하고 연합을 합니다. 한독은 호로군하고 연합하는 거고요. 한독은 호로군과 연합하는 거고, 조혁은 의용군과 연합합니다. 이게 나오진 않았지만, 한중연합전선을 형성했다라는 이야기가 2번 선지로 34번에 출연했습니다. 선지적중. 그리고 여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37번 문제의 선지로도 영릉과 일본 승리, 영릉과 전투, 조선혁명군, 그리고 미국하고 연계, 요건 이제 한국 광복군이죠. 40년대 미국 OSS 요 얘기가 1번 그리고 2번 각각 선지로 출전했다. 그래서 요거는 선지로는 아주 많이 맞은 문제죠. 유일하게 이번에 잘안 나온 게 바로 이게 한국 독립군에 관한 문제잖아요. 요게 아마 다음 73회 때는 지척천 사령관의 쌍대전투 사도하자까지 해서 요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백남은 선생이 이번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아깝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반박했다. 우린 정체되어 있지 않다. 계속 발전해왔다가 진보해왔다. 일제강점기 노동운동, 요거 어떤 분이, 아유, 71회 때 나왔는데 뭐 또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도 뭐 어디론가 선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선지로 출전했어요. 원산 총파업에 연대지원금을 보내는 외국노동자 4번, 41번에 4번. 9년에 일어났다는 거, 20년대 말입니다. 30년을 넘어서는 건 강주령 열사의 을밀대 농성이고, 초기에 남태도 소작쟁이, 그리고 27년쯤엔 조선 노동총동맹, 농민총동맹 따로따로 다시 설립된다. 서당 규칙 왠지 나올 줄 알았는데, 70년대 서당 통제책인데 지난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 선지로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해방 후에 정부 수립까지의 순서. 건보일만 합의하고 총소 읍삼 협상 다음에 총선하면 재정순이야. 근데 요거 최태성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이 읍고하고 김구 선생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하고 유엔 소총회 결의하고 순서가 여기 바뀐 게 맞더라고요. 예. 총읍소삼인데 그렇게 되면 좀 말이 힘드니까 이렇게 하시고, 요 송하고 읍은 거의 같은 식이다. 다만 앞뒤를 따지자면 읍고가 먼저랍니다. 그러니까 소총회가 결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읍고를 하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위기가 그랬대요. 예.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실시될 분위기가 되니까 김구 선생이 읍고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정대로 소총회가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하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4.3 사건, 남북 협상, 그다음에 이제 결국 총선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 중에서 4.3 사건이 문제의 지문으로 등장했습니다. 문제 혹은 지문 혹은 선지 적중. 60일 이승만 정부 상당히 잘 나오는 정부죠. 이번에 아예 문제로 나왔죠. 4.19 혁명으로 하한 이 정부에 대한 사실을 말해봅시다. 이걸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머지 다 이승만 정부 이야기죠. 요 반농기록에서 반농이 바로 반민특위와 농지개혁법인데 4번, 5번 선지로 등장했고, 그리고 조봉암의 처형사 발사보조 경부사하 할때요 발사보, 여기 보가 바로 보안법 파동이고 조가 조봉암 처형입니다. 정확하게 3번 선지로 나왔고요. 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만 제가 여기다 얘기하는데, 요거 이제 6.25 전쟁 이야기할 때 여기 얘기가 나오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53년 7.27의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10월 정도 되면 자 이제 서로 방위하자, 그럼 주한미군 주둔시키겠다, 뭐 요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리고 요건 너무나 유명한 박정희 정부 협정이죠. 1970 경부 고속도로 개통. 자, 아무튼 문제가 적중한 경우입니다. 아, 요거 바로 나오네. 요게 6.25 전쟁 순서에서 제가 여기까지 요걸 얘기해놓고 워낙 빨리 하려다 보니까 요 밑에 요거 안 써놨어요. 제가 그 컨텐츠 찍을 때는 안 써놔서 여기 파란 걸로 하고 요거는 적중하진 않은 걸로 그냥 치겠습니다. 그냥 파란 글로만 쳐놨는데. 그냥 한방치료, 재채기로 시작해서 한방치료로 끝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재채기하고 한방치료는 6.25 전쟁 전과 후의 이야기다. 요 한방이라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거든요. 예. 53년이니까 당연히 이승만 정부의 이야기고, 중간 과정은 요 정도만 알아두자. 낙상 중 철퇴 맞는 게 아니, 공정하냐? 이거잖아. 낙동강방, 상륙작전, 중 중국 공산개입, 철 흥남 철수, 퇴 후퇴, 일사후퇴, 그리고 반공 포로 석방, 정전협정 체결. 요거 다음번에는 요 6.25 전쟁만 가지고 문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그냥 선지 적중 정도로. 자, 조소황이 있고 조봉암이 있는데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요. 제대로 구분해 놓지 않으면. 조소황 선생은 대단일칠, 조소황 선생 대단일칠, 건강사일, 뭐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대단, 대동 단결 선언은 3.1운동 전인 17년이고요. 건강사일, 요건 40년대 초반,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초안을 작성했다. 뭘로? 삼균주의에 입각해서 조소황이고,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바로 진보당 사건, 이승만 정부 때 야당의 라이벌이어서 결국 진보당 사건으로 처형이 되는 1959년에 완전히 한 일들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자. 근데 역시 조봉암의 처형이 44번, 3번 선지로 나와서 선지 적중. 자, 박정희 정부의 큰 시위 중에 두 개가 헷갈립니다. 6.3 시위는 6.3 빌딩 올라가면 일본이 보이겠죠? 그래서 한일협정이고, 나머지 3.1민주구국선언은 유신반대다 꼭 알아두십시다 했는데, 역시 3.1민주구국선언이 43번, 3번 선지로 출연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죠. 66번. 3대 민주화운동의 키워드 중에 이승만이 하야 하면서 잠깐 과도정부가 있었는데, 그 허정과도정부다를 제가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는데, 1번 선지로 등장했죠. 이거 선지 적중. 문제 자체가 적중한 경우 바로 46번 문제로 출연이 됐습니다. 호헌철폐는 6월 민주항쟁 이야기고요. 사실상 호헌조치니까요. 그리고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됐다는 건 계엄군에 대항한 시민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요걸 계기로 결국 개헌을 합니다. 그게 바로 현행까지 이어지는 9차 개헌이고, 그 내용이 바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죠. 5년 단위. 문제가 적중한 걸로 봅니다. 사회보장제도 중에 좀 하나 안 나올까? 최저임금법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증법 아니면 노인장기조정법 했는데 안 나왔어요. 다음번에 나올 거예요. 통일정책은 무조건 나오는데, 선지로 역시 남북기본합의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기, 노태우는 기본, 비가 오는 시기죠.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비핵화 선언이고, 남북 유엔 동시가입하는 게 기본이다. 네. 시간차 두지 말고 동시가입하자.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노태우 정부의 이야기가 선지로 적중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 유신은 바로 박정희 정부. 제가 유신체제 키워드만 따로 좀 알아둡시다 했거든요. 3분의 1 국회의원 추천한다,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긴급조치 발동한다, 그리고 이 유신체제하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조직에서 간접선거로 인해서 임기 6년에 중임 제한이 없는 그런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답은 통일주체국민회의요. 질문 안에 있는 지문은 긴급조치 9호가 나온, 완벽하게 문제를 적중시킨 겁니다. 전두환 신군부 얘기, 요 8차 개헌이 전두환 신군부 때 시작이 됐다. 그래서 7년 단임이고, 간선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비교되는 대통령 선거인단 한 문제 정도 혹은 선지로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예 안 나왔네요. 다음번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영어는 영삼. 김영삼 정부 이야기가 이번에 한 개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무조건 나오는 정부거든요. 다음번에는 김영삼 정부 반드시 기억해 주죠. 영어로 된건 대부분 다 김영삼 정부고. 금융실명제, 기역, 이응시옷, 김영삼 명제. 자, 마지막 장면 내각이 나올 걸로 제가 추측을 했는데, 장면 내각이 비중 있는 문제로 나오지 않았고요. 내각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허정과도 정부에서 3차 개헌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3차 개헌 내용이 바로 간선제. 안내양 정도 역할을 했다 합시다. 그래서 간내양으로 알자. 간선제고, 내각 책임제, 그리고 양원제인데, 바로 이 내각 책임제가 여기 46번의 5번 성지로 등장했습니다. 72개의 주제들을 다 살펴봤고요. 과연 얼마나 적중했나 계산을 해봤더니 선지 혹은 지문이 적중한 게 57개였습니다. 그렇다면 72개를 제가 찍었으니까 그중에 57 곱하기 100 하니까 79% 선지나 지문. 그럼 아예 문제가 적중된 건몇 개냐? 놀랍게도 21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72분의 21, 29%, 거의 30% 가깝게. 평균 2점으로 따졌자면 3, 2, 6, 60점 정도. 그렇게 되면 3급은 합격을 한다는 거죠. 3급은. 야. 제가 꽤 오랜 시간까지는 아니어도 한세번 정도 시험도 보고 공부도 했더니 조금씩 이제 감각이 생기고 출제위원분들이 어떤 문제를 이번엔 낼까, 요즘 흐름이 이러니까 다음 시험엔 요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73회 이제 내년 2월인데 그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73개 한번 해볼게요. 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자, 화이팅이에요.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